Hello, everyone. 자, 여러분, 연휴 잘 쉬었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Lesson 3, Enjoy Music from Around the World의 Language Focus부터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74쪽입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하기 전에 먼저 선생님한테, 선생님으로부터 문법 설명을 좀 듣고 나서 교과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귀지 포커스 첫 번째, one of, many of, some of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one of 복수 명사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먼저 복수와 단수의 의미를 알아봅시다. 복수라는 말은 여러 개란 말이죠. 그럼 단수라는 말은 뭐죠? 하나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one of 복수 명사 여러 개들 중에서 하나란 말이죠. 예를 들면, one of my friends. 나의 친구들 중에서 한 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뭐 중 하나라는 뜻으로 단수 취급을 합니다. 한 명이니까. 자, 그런데, many of 다음에 복수 명사를 쓰게 되면, 뭐뭐들 중에서 다수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many of my friends. 내 친구들 중에서 다수는, 여러 명은, 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 명이니까 복수 취급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some of 다음에는 단수와 복수 둘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왜 some friends도 쓰고 some water도 씁니다. 그죠? 얼마간의 친구, 몇 명의 친구, 얼마간의 물, 약간의 물이란 뜻이죠. 그래서 some of 다음에는 단복수가 다 온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하여 몇몇, 뭐, 뭐 중에서 몇몇도 되지만 일부도 됩니다. 그래서 단수 취급도 하고 복수 취급을 합니다. 자, 예문을 보면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 볼까요? One of my friends. 자, one of 다음에 복수 명사라 했습니다. s 들어간 거 보이죠? 나의 친구들 중에서 한 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like the m 를 쓴다, s를 쓴다. 내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은 likes classical music. 뭡니까? 고전 음악을 좋아한다. 자, 이게 지금 아직까지 like 뒤에 왜 쓸을 쓰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피자를 먹을 때는 I eat pizza죠. 그죠? I eat pizza입니다. 자, 하지만 3인칭 단수인 그녀가 피자를 먹을 때는 she 다음에 it입니까? 있습니까 그렇죠. She eats pizza입니다. 자, 무슨 말인 지 알겠죠? 자, 그래서 3인칭 단수일 때 is 뒤에 s를 쓰듯이 자, 여기에 내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이기 때문에 like가 아니고 뭐다? likes를 씁니다. 3인칭 단수. 자, 그다음 many of my friends. 내 친구들 중에서 여러 명입니다. 다수는 이번에는 복수 취급을 하니까 like 그대로 쓰는 거 알죠? like rap music. 자, 다시 옆으로 가볼까요? 내가 피자를 먹는다. I eat pizza. 그녀가 피자를 먹는다. She eats pizza. 그들이 피자를 먹는다는 뭡니까? 복수인 day 다음에, 뭐, 뭐다, eat입니까? e a t 니까 they eat pizza입니다. 복수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 내 친구들 중에서 여러 명이니까 like 뒤에 s를 빼고 like rap music입니다. 아주 기초인데 한번,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Some of my friends입니다. Some 다음에는 이렇게 복수가 올기도 하고 단수 명사가 오는데 일단 복수가 왔네요. 내 친구들 중에서 일부는 몇몇은? 자, 당연히 셀수 있는 것들 중에서 몇 명이니까 당연히 복수 취급을 하겠죠. 그래서 like DS를 빼고 like K-pop입니다. 내 친구들 중에서 몇몇은 K-pop을 좋아한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some에 대해서 한번더 봅시다. some of my friends입니다. 내 친구들 중에서 일부는 planning to play soccer with me. 나와 함께 축구를 할 계획이다. 자, 비동사를 넣어야 되는데, 내 친구들 중에서 일부니까, 셀수 있는 것, 새 일부니까, 당연히 복수 취급을 하겠죠. 그러면 is가 들어갈까요? 아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당연히 아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Some of my money. 내돈 중에서 일부입니다. 자, 돈은 셀 수가 있나 없나? 셀 수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단수 취급을 해서 뭐가 들어간다? is가 들어간다. 내돈 중의 일부는 is from my father. 나의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 됐죠? 자, 그러면 밑에 걸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문제를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One of my friends. 내 친구들 중에서 한 명입니다. 자, 그러면 단수 취급하니까 비동사를 넣을 때 is입니까? 아입니까? 그렇죠. is Jane이다. 자, 그러면 내 친구들 중에 한 명은 바로 is Jane, Jane이다. 자, 그 다음 볼까요? Many of my friends입니다. 자, 당연히 many of 다음에 복수 명사를 쓴다 했습니다. 내 친구들 중에서 다수입니다. 당연히 복수 취급하니까 내 친구들 중에 다수는 r가 되겠죠? Kind, 친절하다. 됐죠? 자, 이번에는 볼까요? Some of입니다. My friends, 내 친구들 중에서 친구는 셀수 있으니까 복수 명사를 썼습니다. 내 친구들 중에서 일부는 pets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다 해봅시다 자 가지고 있다 복수 취급하네요 자 그러면 h e a s 가 맞을까요 have가 맞을까요 그렇죠 have가 맞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안되는 학생은 한번더 듣습니다 자 language focus 두번째 접속사 end입니다 자, 그러면 접속사 엔드의 정의가 뭐냐면, 일단 등위 접속사입니다. 동등할 때 등입니다. 그래서 등위 접속사로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하며 and 말고도 but이나 or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 생님 질문이 들어오겠죠. 여러분 단어는 뭔지 알죠, 그죠? 뭐 apple, 뭐 chair 이런 게 단어입니다. 그런데 구가 뭐고 절이 뭡니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자 먼저 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구는 주어와 동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은 뭐냐? 주어와 동사가 있는 것, 즉 주어와 동사 관계가 형성을 하면서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절이고 구는 주어와 동사가 동사의 관계가 없으면서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예를 들면 이거죠. 자, 두 번째 예문 볼까요? to play입니다. 자, 여러분, to play 안에 주어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런 거를 구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밑에 예문 봅시다. He played the piano. 자, he, 주어, play the piano. 피아노를 쳤다. 동사. 있죠? 자, 이런 것을, 주어 동사가 있는 것을 절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구와 절에 대해서 먼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접속사 and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한다. 라고 했는데, 첫 번째 예문. 마이크 and I. 자, 마이크와 나는 and 사이에 오른쪽 왼쪽을 봅시다. 마이크와 I라는 단어가 두 개가 병렬구조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와 나는 도서관에 있었다. 말되죠? 단어와 단어를 and로 연결했습니다. 자, 두 번째. To play and to learn are two different things. 자, to play 노는 것과 to learn 배우는 것은 두 개의 difference 서로 다른 것들이다, 즉 별개의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예문 좋죠, 그죠? 그래서 to play 주어 동사가 성립 안 되는 구입니다. 이렇게 구와 구를 and로 연결한다. 이해가 되죠? 자세 번째, he played the piano and she sang a song. 자 she sang a song 주어 동사 성립했습니다. she 주어, sang 동사입니다. 그는 피아노를 연주했고 그녀는 노래를 불렀다. 자, 쌩은 뭡니까? 싱의 과거형 싱. 3단 변화, 쌩그 다음 뭡니까? g 이죠 싱, 쌩 g 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피아노를 연주했고 그녀는 노래를 불렀다. 쉽죠? 두 번째 접속사 and는 이렇게 단어 단어 구구절절을 연결하는 등이 접속사라는 것을 알고 그 외에 but도 이렇게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하고, or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법 두 가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교과서 74쪽에 language focus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language focus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any of, some of, one of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바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There are many hats on the world. 자, 벽에는 많은 hats 모자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there are, 보이죠? There is를 쓸지, are를 쓸지는 뒤에 있는 명사를 보고 결정합니다. hats, 복수기 때문에 are를 썼습니다. 요것도 포인트죠, 그죠? 자, 그러면 벽에 모자가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white. 화이트, 하얀색이다. 자, 그림을 보세요. 하얀색 모자는 딱 하나죠. 자, 그럼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원이 되겠죠. One of the hats is white. 자, 그 다음에 블루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블루죠. 자, 그러면 블루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 모자들 중에서 일부는 파란색이다. 자, 그럼 뭘 쓰면 될까요? Some을 쓰면 되겠죠. 그죠? 일부. 자, 그 다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들에, 어, 뭐는 have letters on them. 자, 그 모자 위에 letters, 뭐야, 글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자, A, B, C, D, E, F, G, H, I.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그죠? 자, 그래서, 요 때는 다수, 많은이 되기 때문에, many가 되겠죠? many와 some의 차이는, many는 some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many of them이 더 맞겠죠? 그 모자들의 다수는, 그 모자 위에 letters, 알파벳 혹은 글자가 있다. 됐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are many hats on the wall one of the hats is white some of them are blue many of them have letters on them 자 바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두 번째 등의 접속사 and 입니다 gamey plays games with mino 자 당연히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and 가 들어가겠죠 and homie makes the bed for him 게임이는 민호와 게임을 하고, 홈이는 그를 위해 make the bed. 뜻이 뭡니까? 어, 침대를 만들다니까 잠자리를 준비하다. 잠자리를 준비하다. 자, 준비하다. 그죠? 자, 그래서 잠자리를 준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the robot can walk and talk입니다. 그래서, 로봇은 걷거나 말할 수 있다. Mino h likes game, g a m i Mino는 h g a m i and m o oh, h o m i e very much. Mino는 g a m i 와 homie를 매우 좋아한다.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amie plays games with Minho and homie makes the bed for him. The robots can walk and talk. Minho likes gamie and homie Very much. 자 이렇게 해서 Language 기지 포커스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강의를 두세 번 반복해서 들어서 완전히 어, 숙지가 되도록 어, 해야지만 수업 시간에 어,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 문제도 풀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반드시 강의 듣고 오는 거 잊지 마시고 강의 듣고 글을 올리기 바랍니다. 오케이, okay, 바이바이, bye bye. See you later!